안녕하세요. 레트로 초이입니다. 손흥민이 왜 바나나를 좋아할까요? 손흥민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정말 바나나를 좋아해서일까요? 바나나! 다른 선수들도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황희찬도 바나나를, 라파엘 나달도 바나나를 먹죠? 바나나를 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주는 식사대용 푸드 중 하나인 바나나. 단백질이나 지방 함량이 적고 탄수화물을 다량으로 품고 있다. 소화기간이 짧고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 운동을 앞두고 1시간 전 섭취한다면 운동 능력 향상에 보탬이 된다. 중강도 이상의 걷기 운동 때도 30분 전 바나나를 섭취한다면 칼륨 수치는 높아지고 피로물질인 젖산 수치가 떨어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나를 섭취하면 근육 기능 촉진과 함께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당분 함량이 높은 갈색 바나나는 운동 전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혈당 증상을 치료할 수 있을 만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